알고 싶은 나야나. 안녕하세요. 예쁜 아내와 두 살 된 아들을 둔 부산 아저씨입니다. 전 올해 12월 선물을 하나 더 받게 돼요. 아내가 둘째 공주를 임신했거든요. 와우. 자기야, 우리 공주님 대교 해줄까? 아우 됐어. 시간 없어. 먹고 싶은 거 없나? 뭐 사줄까? 아우 됐어. 나 바빠. 다들 임신하면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본다는데 제 아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워커홀릭의 끝판왕이거든요. 아이고 일을 또 여보야, 이제 배도 부르고 몸도 무거워졌는데 일 좀 쉬면 안 될까? 어 왜? 내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도 행복한 거야. No problem. 나 일하고 올게. 영어를 가르치는 저희 아내는요, 학교, 학원, 가회까지 빽빽히 일을 하는 탓에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요. 와. 임산부가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지러워. 여보, 나 눈앞이 캄캄해. 아내는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실려갔고요. 괜찮나?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자. No problem. 이제 괜찮아. 나 일하고 올게. 다 죽어가면서도 일을 하러 간다는데 저희 둘째 공주 별탈 없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해주셨습니다. 아니, 아내가 이런 거 못하겠어요? 나중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이래. 너무 걱정될 것 같아요. 네. 걱정되지만 일을 계속 시킵니까? 아니, 저 일 안 시킵니다. 걱정만 하고. 못 시킬 것 같아요. 아, 못하게 할 거였다? 네. 단일 상상해봐요. 아내가 네. 임신했다. 네. 내 아내가. 네. 근데 왜, 자꾸 왜 들리래? 정말. 아기를 생각해서 잘 먹고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일을 한다. 집에 꽁가놔야죠. 아, 숨겨놓는다고? 네. 못 나가게? 네. 집에 저장해야죠. 집에 저장! 제가 임신을 했으면 그래도 제가 일을 해야죠. 모든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웬만하면은. 네. 제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워커홀릭 때문에 고민이라는 주인공입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나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 중독이에요. 직업이 일 중독일 정도로. 매일 오전 10시에 이제 수업을 시작해서 이제 밤 10시에 끝나는데. 와, 12시간? 10-10. 와. 근데 그게 이제 뭐 개인 가회? 그리고 학교, 학원. 하루에 수업이 한 게 보통 한 10개에서 11개 정도가 있는데. 예. 그걸 계속 소화를 하다 보니까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주말에 이제 수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안 쉬고? 네. 주말에도? 평일날 못한 수업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일요일도 스케줄을 잡더라고요. 야. 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워커홀릭이셨어요? 와이프가 저희 그 재미교포예요. 그 9살 네. 때 이제 미국을 건너가서 이제 15년 정도를 살다가 3년 전에 이제 한국을 와가지고 저랑 만나서 이제 3개월 만에. 연애 3개월? 야, 눈이 맞았구나. 100일 만에.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봐요. 100일 만에. 아유. 연애 때도 연락이 잘 안 됐었어요. 그 3개월 짧은 기간에. 잠깐 만나는 시간도 밤에 1시간도 못 만날 때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그때는 중독인 줄 몰랐죠. 일을 좋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했는데 지금 결혼해서. 일 말고요. 네. 별로 만날 시간도 없었는데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냐고요. 그냥. 그래. 그래. 언제 가장 걱정이 돼요? 매일 걱정돼요. 임신하면은 네. 보통 이제 임산부들이 태교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끼니도 잘 챙겨 드시고 네. 체력 관리도 하시는데 와이프는 매일 일을 하고 거의 일하는 시간 동안은 거의 굶고 밤늦게 들어와서 야식 먹고 네, 그것도 이제 입이 짧아서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 애한테 안 줄 텐데 진짜 안 줘요? 네. 많이 먹어야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이제 둘째는 6개월이에요. 6개월. 네. 6개월. 아니 근데 사실 6개월 정도면은 요즘 그냥 일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안정적이긴 하죠. 예. 너무 지금 이렇게 조바심 갖고 이렇게 사실 첫째가 이제 일찍 나왔어요. 조산. 아, 조산. 네. 그것도 미숙아로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계속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몸이 피곤했는지 출산 예정일 한 달 전에 나와서. 아이고. 한 달 전에. 그럼 갑자기 났겠네. 예, 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응급실에 갔다 하더라고요. 연락을 받고 뛰어갔는데 그때도 일하다가? 네, 그날도. 네. 하다가 의사가 애가 빨리 나올 것 같다. 근데 뭐 일을 많이 하냐, 끼니 잘 못 챙겨 먹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좀 많이 충격받았죠. 근데 아기가 나왔는데 미숙아였고 인큐베이터에 그렇죠. 네, 들어가서 걱정되죠, 그러면. 네, 그랬는데 둘째 있는데도 조심을 안 해요, 아내가? 네, 이제 지금 둘째가 또 이제 건강하니까 또 괜찮아. 첫째가 건강하니까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렇게 일 중독이신 분들이 출산 후에도 바로 일하시는데 설마 와이프분도 네, 네. 일했어요, 바로? 출산 한 다음에 예, 예. 네. 이틀 만에 아니 퇴원을 했어요. 어머, 아, 퇴원을? 일을 한 거 아니에요? 퇴원하고 그날 일을 했어요.
그날 일을 했어요. 오! 이틀 만에? 아, 이틀 만에 퇴원을 하고 일을 했다고요? 네, 그날 제가 진짜 엄청 뜯어맞았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은 몸조리를 떠나서 일단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잖아요. 네. 되게 걱정이 됐을 텐데도 네. 그냥 일을 네, 했어요. 와. 아, 니 좀 쉬어 이럴 수 있죠. 엄청 많이 말해요. 그냥 네. 하루에 한 10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래는? 그럼 항상 말하는 게 그 이야기를 하면 항상 싸워요. 네. 싸우면 어. 싸움 조금만 하다 보면은 나 이제 미국 갈래 그냥 애 데리고 미국 갈래. 아, 나 일 못하게. 나 일 못하게 하면 미국 가버릴 거야. 네. 왜 그렇게. 야, 일단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남편 고민 이해하시나요? 저는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네. 죄송한데 한번 일어나 볼래요? 얼마나 말랐나 보게. 한번 돌아봐 주실래요? 기도하신데 얼마나 말랐나 보게. 한번 돌아봐 주실래요? 기도하신데 지금 6개월인데 배가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임신 6개월이신데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6개월이에요? 네, 6개월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제가 대학교도 에듀케이션을 네, 전공했어요. 애들도 잘 이렇게 팔로우 해주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아니, 근데 네. 임신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좀 잘도 좀 드셔야 되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 스탠더드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게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하는 스탠더드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지 마 할 정도면 like walking도 못 하고 막 서지도 못 하고 이럴 정도가 like home에 stay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집에 머물면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 우리 한국도 직장 다니다 보면 막 임신 휴가 줄 정도로 몸이 힘들거든. 아, 네네. 그런 거 그건 아시죠? 미국에서도 그 이제 maternal leave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줘요. 아, 미국은? 네, 일주일 정도면은 집에서 쉬고 띵가띵가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제 또 워크 나가고.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요? 뭐 미역국 이런 거 안 먹어요? 아우, 미역국이요? 네. 미역국 먹고 싶어요. 쑥 안 먹어요, 쑥? 미국에서는 전혀 그런 리미테이션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한국에는 너무 룰 많은 것 같아요. 막 딱딱한 거 먹지 마, 매운 거 먹지 마. 찬 거 먹지 마. 찬물로 샤워하지 마. 양말 신고 있어라. 반바지 입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많은데 미국에서는 no problem. 그냥. No problem. 야. 근데 그래도 첫째가 미숙아로 태어났잖아요. 네네. 걱정도 많이 됐을 텐데 몸 관리는 조금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저는 사실 막 이렇게 많이 미래를 안 보고 살아요. YOLO. YOLO. You live only once. YOLO. YOLO. 그래서 오늘 괜찮고 오늘 이렇게 healthy하고 happy하면은 everything's okay. 내가 행복해야 네. 모든 게 행복하다. 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먼저. 내 가족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행복으로 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썬데이 즐겨요. 썬데이 all in. 야, 썬데이 all in. 아니 근데 남편분이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네. 끝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가야죠. 오, 놔두고? 아니, 갈 거면서 왜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러게요. 갔다 갔다. 어떤 면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하셨어요? 그 짧은 시간에. 네. 첫 번째 이유는요. 네. 잘생겨서. 그리고 부산 남자 아주 잘생겼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제 말 잘 들어요. 아, 네. 또 세 번째는 저를 위해서 많은 거를 희생해 줬어요. 네. 지금 그러면 여기 원혼 멤버들보다도 훨씬 잘생겨 보여요? 진짜 미안한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TV 모를 수 있죠. 그렇죠. TV 안 보면. 근데 아니 모른다고 쳐도 객관적으로 남편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 경쟁자 하나 없앴어. 괜찮아. 없앴어. 괜찮아.
근데 사실 네. 이렇게 일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맞아. 가장 좋은 거는 네, 본인이 즐기고 있고 어, 행복해야 하잖아요. 와이프가 이제 첫째 때도 응급실을 한 세 번 정도 갔었거든요. 아, 세 번이나? 네,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갈 때마다 의사분이 항상 물이 안 일하시냐, 아니면 뭐 끼니 잘 안 챙겨 드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둘째 임신했을 때도 며칠 전이에요. 수업 중에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수업 중에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야. 근데 진짜 문제가 있네요. 네, 앞이 깜깜해서 쓰러졌다고 하는데, 병원에 뛰어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과로가 아니에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게 뭐예요? 오래 서 있으니까. 아~ 네. 수업을 많이 하시니까. 네, 맞아요. 오래 서 있으니 쓰러지는 거. 근데 그렇게 응급실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아, 학생들 수업 받아왔는데 걱정된다고. 야, 진짜 워커홀릭이네. 제 생각에는 그 의사가 나한테 얘기할 때 잘 챙겨 먹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들렸어요. 그래서 남편 왔을 때 Don't worry, 그냥 먹으면 돼 이러고 이제 먹으니까 또 괜찮잖아요. I'm fine. 지금 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근데 왜 안 드세요? 수업이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다 커넥트 돼 있으니까 사실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자꾸 그 아이들한테 집중을 해줘야 되니까 내가. 야, 근데 진짜 걱정 많아. 너무 긍정적이어서 답답하실 때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긍정적이어서 항상. 네. 어때요? 저는 항상 걱정이 돼요. 이제 부산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 와이프가 양산으로 학교를 가거든요. 양산? 네. 한 1시간 네, 반 정도 보통 1시간 왕복을 한 2시간 정도인데 네. 와이프는 항상 운전을 하고 가요. 또? 네. 아, 운전 중에 또 막 진통하면 어쩔까? 네. 둘째 한 4개월쯤에 갑자기 와이프가 운전하고 가다가 톨게이트를 나왔었는데 그때 차가 안 돼서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와이프가 깜짝 놀라서 꺾었는데 그때 바로 그 뒤에. 가드레일 앞에서 딱 섰다더라고요. 그 일 있고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는데 그거 듣고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저 네. 와이프한테 막 소리 지르고 일 그만해라고 했었는데 네. I'm fine. 네. No problem. It's okay. 그때 운전 사고 날 뻔했는데 근데 안 났잖아요. 네, 안 났어. 괜찮아요. 네, 저쪽에 앉아 계신 네. 분이 너무 잘해. 네, 그쵸. 날 뻔했는데 그냥 exciting event로 끝난 거죠. Exciting event로 끝난 거죠. Exciting event. 아니, 아니 있잖아요. Event. 그 4개월 때는 진짜 위험할 때거든요. 이렇게 급브레이크 잡고 끼 섰잖아요. 놀라고 이러는 네네. 것만 그때 배가 막 확 땡기고 안 그랬어요? 아니요, 그때 바로 전화해서 남편한테 오 마이 갓, 나 지금 오빠 이런 일 있었어. 뭐 이러니까 혼자 난리인데 나는 아 내가 이렇게 비켰어. So I'm okay 이렇게 하고. Don't worry.